수요처에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색상 물어보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규정은 있지만 시스템이 다르게 구현되고 있었던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제품을 사고 싶어도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조달 행정의 그런 규제 개선 하나하나가 저희가 고민해오던 과제가 수상까지 하게 돼서 앞으로도 뭐 이런 제도가 계속 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랑토 시스템에서 주문할 때 색상을 선택하는 전산 시스템이 없어서 주문 들어오면 수요처에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색상 물어보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인 그 쇼핑몰도 주문할 때 색상 다 선택해야 주문이 되는데 이 국가의 엄청난 예산을 맞는 나라같은 시스템이 그런 단순한 색상 선택도 없으면은 수요처도 불편하고 조달업체도 불편해서 좀 개선하고 싶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의 편의성이나 또 어떤 연계성 때문에 그 세부 품명을 묶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 컴퓨터하고 태블릿 컴퓨터는 하나의 공고에 하나의 계약 번호로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의 계약 번호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시스템에서 뭐 노트북 컴퓨터를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면 태블릿 컴퓨터를 진행을 할 수 없는 규정은 있지만 시스템이 다르게 구현되고 있었던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규정이 있는데 시스템과 연계가 안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조달청에서 반영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소모품 형태는 딱 혁신 제품이 아니라 그 일반 그냥 수의 계약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혁신 제품으로도 인정 못 받아가지고 그 공공기관도 혁신 제품으로 인정받아서 구매 의무 비율을 좀 달성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운 실정이고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혁신 제품으로 해가지고 납품을 해야지 수요처에서 더 많이 구매가 활성화될 텐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옵션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혁신 제품 판로 지원에 더욱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인증 몰에서는 조달청에 직접 제품 등록을 한 업체 정보만 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사회적 약자 기업 구매 실적이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조달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현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